하이! 리뷰입니다. 오늘은 주제가 없어요. 주제가 없고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.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. 비가 오면 저희 집은 리얼 사운드 촬영을 못합니다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안 그래도 엄청 바쁘기도 하고 뭐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먹고 싶었던 것들 모아가지고 먹는 그런 브이로그를 만들 것 같아요. 그래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오늘은 코코로카라의 푸딩들. 스푼은 일회용 스푼 기본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걸 사용해볼 거고요. 과일 맛으로만 일단 다 가져왔어요. 다른 것도 많이 시켰는데 다른 건 제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천천히 먹을 거고요. 오늘은 과일 맛들만. 일단은 제일 상큼해 보였던 얘가 애플 청포도 맛이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꼭 먹으려고 하면 저러더라. 안에 청포도랑 뭔가 산뜻한 듯한 커스터드 크림에 화이트 초코볼인가? 뭔가 바삭바삭 씹혀요. 딱 여름에 먹기 좋은 맛이다. 빵 먹는데 커피를 준비를 안 해버리고. 두 번째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. 안은 그냥 다 빵 커스터드 같아요. 와, 얘 마지막에 먹었어야 됐다. 얘 엄청 꾸덕하다. 블루베리 어디? 내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서 블루베리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. 이렇게 블루베리가 박혀 있습니다. 제가 블루베리만 쏙 피해서 먹었나 봐요, 첫입을. 약간 건 블루베리 같은 블루베리가 콕콕 박혀 있고 치즈케이크 엄청 진합니다, 얘는. 방금 먹었던 게 약간 닐라 웨이퍼의 크림이랑 그 과자 같은 게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면 얘는 치즈케이크 위에 크림이 올라간 거에 또 이제 닐라 웨이퍼가 올라간 거라 되게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. 가벼운 걸 먹고 싶었던 거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이번엔 프레쉬베리. 얘는 이렇게 베리 퓨레 같은 게 들어가 있다. 진짜 그 프레쉬베리 빵 아세요? 빵? 과자? 진짜 그 맛이 나는데? 프레쉬베리를 막 으깨가지고 거기다 크림을 한 겹 발라놓은 다음에 그걸 화이트 초콜릿이랑 먹는 느낌.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 기억 속에 코코로카라는 되게 크림이 많고 가볍고 부드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꾸덕하고 되게 밀도 있어요. 저는 근데 꾸덕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개취입니다, 개취. 무튼 레몬. 얘는 좀 산뜻할 것인가? 얘는 안에서 레몬 필 같은 게 씹혀요. 이 위에 올라가 있던 거였나? 엄청 상큼하다. 상큼하고 많이 달지 않고. 얘는 화이트 초콜릿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푸딩을 차갑게 먹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니까 화이트 초콜릿이 굳어 있잖아요.
그래도 이 화이트 초콜릿에 씹히는 맛이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얘도 제 취향은 여기서 닐라 웨이퍼가 줄고 크림이 더 많아지고 화이트 초콜릿이 좀 빠진? 근데 그럴 거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지. 그치? 얘는 진짜 딱 먹자마자 레몬이고 그냥 레몬 씹어먹는 것보다 레몬 향이 많이 나요. 너무 레몬이? 레몬이하다? 레몬 같다? 근데 상큼한 거 좋아하시면 진짜 강추. 마지막은 피스타치오 체리. 얘도 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일 맛으로 분류했습니다. 근데 얘는 체리가 엄청 크게 들었네? 이식감이지. 이식감이야. 아, 근데 얘는 치즈케이크가 들었는데도 그 크림 식감이 다른 애들보다도 조금 더 묽어서인지 되게 부드럽다. 그리고 체리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? 체리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 피스타치오도 엄청 진해요. 피스타치오가 거의 꼬릿할 정도로 진한데 얘는 견과류 맛도 많이 나고 향도 진하고 그래가지고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제 취향인 거는 처음에 먹은 거. 얘가 딱 상큼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달달하고 맛있었어요. 얘랑 그리고 같은 느낌으로 레몬. 레몬은 엄청 새콤. 새콤상콤한 거 좋아하시고 레몬 맛 좋아하시면 얘도 강추. 그리고 호불호는 좀 갈리겠지만 요 피스타치오 체리 요것도 맛있었습니다. 저는 고소하고 식감이 얘가 제일 제 스타일이었어요. 그랬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단 걸 많이 못 먹으므로 요 반식들은 다시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밥 먹고 간식으로 제가 천천히 먹을게요. 빵해장 해야지. 여러분 얘가 똠얌 쌀국수고요. 쏨땀이 좀 매콤상큼한 게 먹고 싶어서 태국 음식을 시켰습니다. 근데 쏨땀이 이게 양이 1,500원 어치였거든요? 이게 맛있겠지? 쏨땀이 지금 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짜기만 해가지고 식초랑 고춧가루는 제가 조금 더 뿌려줄게요. 나갔다 와서 저녁입니다. 와, 저녁은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주 시켜먹는 이 아니고 회는 맨날 여기서 시켜먹는 것 같은데 맨날 시켜먹는 오늘도 푸짐해에서 회를 시켰는데 사장님이 물회를 서비스로 주셨지 뭐예요? 하하! 그러면 찍어야지.
남만 같으면 여기다가 소주 한 잔을 하고 했을 텐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할 일이 쌓인 관계로 그냥 무알콜 맥주로 대신하겠습니다. 무알콜. 아, 일단 회는 도미 숭어 우럭 세트로다가 주문을 했고요. 진짜 어우. 회는 언제 먹어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? 저는 회가 진짜 안 질려요. 숭어 3점. 숭어다. 오늘 숭어다. 숭어 진짜 맛있다. 우럭도. 아이고. 아, 달다. 달고 진짜 맛있다. 얘 좀 우럭 다른 부위 같은데. 뭐지?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셔서 너무 좋아요. 아. 물에는 이렇게 해초면? 해초 곤약면 같은 거를 넣어주시네요. 근데 이 곤약면 나쁘지 않다? 저 곤약면 면 중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? 근데 별로 나쁘지 않네? 물에도 살 잔뜩. 물에도 뱃살 부분 들어가 있다. 그치, 여름엔 회지. 이렇게 쌈으로도. 그리고 여기 회 시키면 항상 요 꼬시래기를 같이 주시는데 꼬시래기 초장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회랑 해가지고 싸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식감 미쳤다. 이거 뭐지? 뱃살인가? 우와! 여기 끝부분에 뱃살처럼 잘라주시는 물이 진짜 맛있어요. 먹다 꺼졌고 거의 다 먹었고 메모리 카드 지금 40초 남았거든요. 그래서 끌게요. 끄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치즈 찜닭. 아이고,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거든요. 건강검진 받고 인생 처음으로 대상내시경 받았는데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어제 오후 1시 이후로 처음 먹는 밥. 밥 같은 밥. 아, 찜닭입니다. 내시경 받긴 했는데 다 깨끗하다고 뭐 조직 검사한 것도 없고 뗀 것도 없어가지고 식단 마음대로 하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얘는 1mm 금게찜닭에 치즈찜닭. 요걸 치즈찜닭.
매운맛입니다. 아, 치즈 진짜 많이 준다. 나는 당면을 추가했는데 왜 이렇게 치즈가 많은 거지? 오늘은 순살로 주문했어요. 그래도 나름 내시경 받았다고 맵지 않고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메뉴로 시킨 건데 치즈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가겄네? 며칠 동안 탄산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대장내시경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내시경 약 먹는 게 힘들었다고 막 그러던데 저는 내시경 약 먹는 건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. 먹는 거 난 안 어려워. 그 전날 오후 1시부터 굶었어야 됐는데 와, 그 굶을 때부터 그 약 먹기 전까지의 그 공복에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요. 와. 만두도 이렇게 들었네요. 운동 해야 되는데 치즈떡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얘가 우유튀김이었어요. 이거는 디저트로 먹으면 딱 좋겠다. 그리고 찜닭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뭐 거창하게 공지 영상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빼기도 조금 더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친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얘기 꺼내기까지가 진짜 어려웠던 말이기는 한데 제가 당분간은 자유 업로드로 업로드를 바꿀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말하자면 리얼 사운드는 냅두고 브이로그만 좀 당분간 자유 업로드라고 하고 안 올라갈 것 같아요. 브이로그가 좀. 그렇게 결정을 내린 데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재미가 없어요. 요즘이 아니고 꽤나 오래전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제 영상을 편집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.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브이로그 편집하다가 너무 할 말도 없고 편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멍때리고 앉아있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리얼 사운드로 갔다가 돌아오면 조금 편집이 되는 것 같거든요. 리얼 사운드 편집은 후루룩 해요. 그건 또 재밌어. 모르겠어요. 브이로그가 저는
저 여기 손 수술했을 때제 일상 공유를 하겠다고 조금씩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업로드를 고정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일요일 고정이 되면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정해진 날짜에 최소한의 분량만큼은 만들어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. 몇 년에 걸쳐서. 근데 그러면서 일상 보여주기보다도 약간 먹방의 연장선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려고 시작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 그리고 제가 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. 바뀌고 조금 생각도 바뀌고 뭐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뭐 그러는데 바뀐 건 너무 안 좋게만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면 그거는 그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런 생각도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제가 하던 게 있고 그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는지, 뭐 매너리즘까지 가긴 좀 거창한가?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단 말이죠.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, 다른 것도 더 해보고 싶고, 다른 컨텐츠나 다른 분야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, 그거를 준비할 시간조차도 전혀 없고,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는 이유가 내가 별로 즐겁지 않은 콘텐츠를 위해서 시간을 쓰느라고 라면은 요거를 쉬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먹는 게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먹는 거는 너무 좋아. 그리고 브이로그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리얼사운드 영상이 최근에 되게 많이 줄었는데 리얼사운드 영상으로도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되게 많았거든요. 차라리 리얼사운드 영상을 조금 늘리고 제가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게 다시 재밌어질 때까지는 브이로그 업로드를 조금 쉬는 게제 마음 상태에도 그리고 제 몸에도 더 낫겠다고 느꼈습니다. 몸에도 낫겠다는 건 진짜 요즘에 너무 바빠서 운동을 계속 못 갔어요. 저번 주에도 운동 한번 갔나? 이번 주 아예 안 갔어. 근데 오늘 골격근량 나온 거 보니까 운동을 가야겠더라고요. 근육 마지막 인바디부터 2kg가 빠졌더라. 체중은 똑같은데? 근육만 2kg가 빠진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살 빠졌다 해주셨는데, 살 빠졌다는 사람 누구야? 지금 인바디대로라면 쪘는데? 그렇다고 뭐 브이로그가 아예 안 올라간다, 이건 또 아닙니다, 여러분. 제가 일상에서 틈틈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그건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가끔이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들고 올게요.
배부르고 덥네요. 요거는 제가 천천히 놔뒀다가 먹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은 아마 먹방 영상이겠지만, 어쨌든 또 브이로그로 또 만나요. 오늘은 안녕!